단독 취재한 김윤용 여사 관련 수사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장면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받기에 앞서 말을 아끼겠다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번 일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며 검찰 소환이 정치 보복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세영 기자입니다.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 멈춘 차량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립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선 이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꺼냈습니다. 첫 마디는 참담하다였습니다.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긴장한 듯 굳은 표정으로 종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물론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만은 말을 아껴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자신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바라건대 역사에서 이번 일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란 기존의 입장을 에둘러 말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강한 어조로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정치 공작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주가량 두문불출하던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 머물며 대국민 메시지를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분가량 읽어내려간 200자 분량의 글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